가수 비가 오늘 중국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가진다고 하죠. 네, 원조 한류스타인 베이비복스와 함께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비는 이번 공연을 통해서 중국 진출 가능성과 함께 한류스타로서 입지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베이비복스와 함께 비가 등장하는 1218 러브앤콘서트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립니다. 8,000명에서 최대 10,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베이징 올림픽 체육관 무대에서는 한국 가수로는 비와 베이비복스가 처음입니다. 이번 공연은 한류 열풍 확산과 불치병 소녀의 기금 모금이란 취지에서 열리며 비에게 있어서는 한류 스타로서 시동을 거는 무대인 셈입니다.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하기 전인데도 최근 비의 공연에는 해외 팬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에 첫 단독 콘서트를 갖는 비의 무대에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서 약 1,200명의 팬들이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는 지난달 11일, 14일 첫 일본 무대인 파바시아 2004에서 기립박수를 받으며 화려하게 일본 팬들에게 얼굴을 알렸고 이어 일본의 유력 광고 회사인 넨스사가 주관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도 참가해 스타성을 과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초에 열린 비의 3집 It's Raining Showcase에도 일본, 대만, 중국, 태국 등에서 400여 명의 해외 관계자들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무대에 공식 데뷔를 앞두고 있는 비는 내년 1월 26일 아이돌을 타이틀곡으로 해서 첫 음반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스타 조유미입니다.